네, 2022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청와대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쓸데없는 논쟁을 윤석열 당선인 캠프의 인수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종결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신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많은 분들이 당선인 눈밖에 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각자의 이익 때문에 다 알면서도 임금 등기는 당나귀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별세 합참 차장 지내신 분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여할 텐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이 딸랑딸랑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서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자, 지금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동하게 되면 국방부는 달리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수방사가 있는 관악산으로 간답니다. 그럼 거기에는 수박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연쇄적으로 밀, 그러면 수방사는 차라리 청와대에 들어가면 낫겠네. 그 자리에. 그죠?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얻는 득이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방어하기 좋은 자리고요. 제가 정위치도 얘기했고 통진축선도 얘기했고, 청와대가 지금 현 대통령 자리가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국민하고 소통하는 게 문제라면은 참모들이 대통령 가까이 있도록 참모들 근무실을 청와대 본관으로 옮겨버리고, 지금 청와대에는 일반 국민들이 가서 관람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청와대 관람했었고요. 관람하는 와중에 위민관에서 대통령하고 만남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벙커가 필요하고 지휘시설이 필요하고 헬기장이 필요한 걸 찾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북한 위협까지 대비하고 좋은 자리는요, 제가 보기엔 수방사 자리입니다. 관악산 남태령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과천정부청사도 있죠? 그 관악산 밑에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 다 막아낼 수 있죠? 훈련 때마다 들어가는 관악산에 우리 지하 벙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수방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면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수방사의 보호를 받는 게 맞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거나 그럴 바에 지금 청와대가 백배 낫지. 그리고 국방부가 있는 대로 가게 되면 국방부에 많이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다 튕겨 나갑니까? 그리고 국방부 주변에는 고층 건물도 역시 비슷하게 있고요. 경호에도 문제가 있고, 이 대통령이 있는 건물은요, 이게 저도 옆에 이제 이 창문인데, 제가 막 떠드는 거 저는 누군가가 감청할 수 있다고, 도청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전파를 때리면은 제가 말하는 게 창문을 두두두두 때리거든요. 이 창문을 접촉하면 소리를 다 도청합니다. 그 청와대 같은 건물에서는 이 창문 같은데 약간의 구리판 같은 걸 입혀갖고, 그러면 상대방이 쏜 전파가 잡혀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어스되도록 합니다. 지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구리를 입혀서 전파가 다 흘러 땅, 이렇게 도청시설을 막아야 되는데, 국방부 시설은 그것까지는 한 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참, 나 이거, 뭐 이렇게, 왜 이미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그 시설에서 일하도록 대통령을 만든 거지. 국민과의 소통을 필요하면 그 시설을 추가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럽니까? 그리고 지금 그럴만한 땅도 없고요. 하나의 땅이 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 8군이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는 미군 부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옛날 청나라가 주둔했었고, 임오군란 이후에, 그 다음에 일본군이 주둔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굳이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통수권자가 들어가서 있는 게 좋은가요? 거기에 간다고 소통이 되나요? 또 거기 들어가면 남산, 그 많은 국민이 차는 남산으로부터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그게 안전합니까? 참, 이거 허무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이 풍수를 얘기하는데, 저는 뭐 풍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풍수에는 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은 탑을 쌓거나 흙으로 산을 쌓아서 보충을 해서 기운을 채우는 것도 있는데, 그런 풍수, 저도 꽤나 관심이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가면은, 아, 공주인가요? 가면은 우리 무령왕릉 등 백제 왕릉들 있죠. 거기 가면 좌청룡 우백호 그런 거 갖춰갖고 왕릉을 만들었던가요? 경주에 가시면은 왕릉 더 많습니다. 왕릉급으로 보이는 천마총, 뭐 금관총. 거기에 좌청룡 우백호, 외사산, 내사산 이런 거다 있던가요? 내수, 외수 있던가요? 그리고 저 중국 지반에 가게 되면은 장군총이 있고 태왕릉, 광개토대왕릉으로 보이는 능릉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고구려의 왕릉급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좌청룡 우백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풍수라는 거, 이 모양 풍수인데 이번에 저 풍수학자인 김두규 선생이 뭐 용산 시대로 가는 거 좋다고 글을 쓰셨는데 김두규 선생한테 저도 옛날에 따라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한참하고 나면 풍수는 저는 헷갈립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입니다. 이 말들이. 저도 뭐 조금 공부한다고 주역을 공부해보고 했는데 수화목금토로 돌아가 세상 이치를 다섯 개로 어떻게 다 정리합니까? 하나 설명드릴까요? 수화목금토 그러잖아요. 나무에서는 불이 나고 불이 나면 재가 되니까 토가 되고 토가 눌리면 금이 되고 금에서는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오행으로 돌아가는 상생인데 근데 토가 흙이 눌려갖고 금속이 되는 게 쉬운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생이 될것 같지만 상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에서 금이 나올 때 매우 어렵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되는 것처럼 설명하다가. 그리고 그 금에서 수가 나온다는 게 쉽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불을 떼서 녹이면 그러면 이제 물기운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어느 부분 설명이 좀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역 설명할 때 되면은 뭐 부차적으로 설명이 너무너무 많이 붙어요. 근데 풍수가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뭐 좌청룡 우백호가 있으면 뭐가 어떠는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데가 있나요? 그 머릿속에 있는 주사파처럼 관념입니다. 이 동작동 국립묘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거기조차도 이렇게 완벽한 풍수가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학문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만들으라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풍수가 기풍수가 돼가지고 기운이 좋은데 경주의 왕릉, 집안에 있는 고구려 왕릉, 부여나 공주에 있는 백제 왕릉 거기가 명당 그럼 기가 좋은 자리다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자꾸 풍수풍수해서 청와대가 흉지라고 하는데 아니 70년 역사에서 권력 최정점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없이 밟고 다니는 광화문, 강남에서 거기서 시위가 있거나 교통사고나 수많은 사람 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복지, 낙지로 보고 가는데 거기가 복지, 낙지입니까? 권력투쟁이 다른 사고의 현장일 수도 있죠. 광화문 같은 경우는 시위의 현장이었고. 네.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자리라고 해서 들어갔던 자리였고요. 그 이전에 방어하기 매우 좋고 국가를 이끌기 시스템이 다 갖춰진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역사가 쌓이면은 되는 겁니다. 경복궁을 수많은 왕자의 난으로 왕족들이 희생이 됐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왜군이 돌아 불질러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걸 200년 지난 후에 대원군이 중건할 때는 명당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죽습니까? 민비가 죽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맑은 것만 따라가나요? 용산이 명당인가요? 오히려 굴욕의 땅일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이 쓸데없는 논쟁은 줄여버리고 대통령이 할 일이 지금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 대통령실 하나 만들면요. 그 1km를 가더라도 그건 천도와 같은 겁니다. 경호에서부터 국가 전체 군 통제 시스템 다 만들려면 매우 힘들고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거 갖고 정도전하고 뭐 하륜하고 뭐 누굽니까 무학대사하고 다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는 통신 시스템을 안 거쳐 그래봐야 봉화밖에 없잖아요. 안산에 봉화가 있고 막 만들고 남산 봉화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봉수대 만들고 하는 그런 거 하고 뭐 오이도총부를 만들고 하려면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해야 될게 태산 같은데 문재인 적폐도 청산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말려들고 저들한테 오히려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집무실 뭐 어쩌고 찾지 마시고요. 청와대 본관으로 각 수석과 비서실장을 땡겨 오시고 거기서 시끌벅적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위민관 나가갖고 국민과 소통하세요. 별 어려움 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분이 안 오신다 그러면 뭐할수 없는 거고
미국의 그 멜라니아도 처음에 트럼프 따라 안 간다고 뉴욕에 산다고 하다 나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당선인의 고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놓고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를 잘 하도록 하시오라고 뽑아준 건데 어떻게 거꾸로 됩니까? 이 청와대 이전 논쟁 여기서 끝하고 지금 문재인이 만든 적폐를 빨리 청산하고 지금 숱한 다 알면서 문재인 윤석열 당선에게 맞춰주고 있는 딸랑이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